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치유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건적이요, 그렇죠? 조건적.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는 하나님 것처럼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조건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치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유치하게 보면 내 말 잘 들으면 듣고 착하게 행동하면은 내가 병을 안 내릴 거고 내가 딱 보고 못되게 굴면 뭐예요? 내가 병을 내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가 없어. 뭐 그러면 이런 신은 무슨 신과 다를 거 없어요. 무속신과 다를 거 없죠. 예. 무속의 귀신들은 뭐예요? 돈 잘 갖다 바치면 돈 잘 벌게 해줄 거고 돈 안 받다 바치면 뭐예요? 병을 줄 거고. 예. 이게 그런 말일까요? 이런 말 하는 분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어. 그냥 저 하늘에 앉아서 착한 놈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못된 놈은 뭐요? 병 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이걸 딱 보시고 문제 제기를 이런 면에서 이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뭐 철저히 조건적이네.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뉴스타트 강의도 많이 듣고 했으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될까? 좀 힘들죠. 자. 자,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라? 치유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든 너희를 생명으로 치유하신 하나입니다. 그렇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병을 줄 수 있을까요? 말 안 듣는다고? 네? 자, 이 말은 인간이라도, 자,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상구 박사 자신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다. 옳다고 믿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옳다. 성경에서 옳다가 뭐예요? 예, 의입니다. 예. 하나님이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은 것은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죄가 많은 곳에 뭐요? 더 사랑을 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갚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란 말은 듣고 따르면 이 말입니다. 잘 새겨 들으면, 자, 우리는 지금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을 뭐라 불러? 죄인 또는 죽은 자라고 불러. 죽은 자는 이 속에 의가 없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냥 거짓을 옳은 걸로 착각하고, 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아, 그렇게 해야지. 어? 말 안 들으면 뭐요? 두드려 패고, 말 잘 듣는 놈 상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라는 그런 조건적, 이 세속적, 사단적 이론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을 죽은 자, 죄인이라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 사망이 있어. 치유는 어떻게 해요? 네, 치유는 이 속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곧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망의 죽은 자를 치유하면 무슨 자가 돼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치유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왜? 죄라는 것은 조건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생각을 바꿔서 무조건적 사랑이 의이다, 옳다, 맞습니다 할 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때 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 죄인이 이 의의를 받아들이면, 의의를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자, 죽은 자가 이 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 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자가 되는 것을 바로 치유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나는 너희를 사망, 죄. 그래서 이 죄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죄는 뭐예요? 불의다. 죄는 불의다. 요한일서, 죄는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뭐예요? 죄다,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를? 예? 네? 우리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즉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어떻게? 청종하고 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뭐가 됐고? 의인이 됐고 산자가 됐고 심판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얘기나 사실 이 얘기나 같은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무엇이다? 죄인이며 무엇이다? 죽은 자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 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된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병을 줬을까? 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아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스트레스 주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병나. 사실 그 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사단으로부터, 잡신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질병이라고 그럴까? 네? 그거 우리 어제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한 거라도, 예, 우리 딸내미가 선글라스를 지가 빠뜨려도 아빠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넣어서 보지 아니하면 하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없으면 창조할 필요가 없죠. 뭐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네. 이게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픈 일이 이렇게 생기는데, 아무리 골치 아파도, 아무리 기형이라도 나는 걔네들 뭐예요? 나서 키우겠다는 이런 그 사랑을 전제로 하고 이 구약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어떻게 떠나서 철저히 사단을 숭배하고 철저히 조건적인 그렇죠.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자기들끼리 그 스트레스를 주고 받으면서 결국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도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다 보면 자기들의 질병을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자초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병을 줬다라고 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좀 그래서 이 그렇게 안 보면 이 말은 웃겨도 보통 웃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병 우리도 우리에게도 내리실 거야 조심해. 이런 신앙은 그게 바로 무속 신앙이야. 신을 항상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기할 때는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병 걸릴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 오늘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병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병 주실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그 십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도 안 지키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 뭐 여기 다 청종한다는 것도 귀를 기울인다는 말하고 꼭 같아요.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 이거를 이제 조건적으로 오해하면 이것도 고약해져요. 자, 계명이란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십자가를 봐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계명이란 것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아니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고 무엇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 성경은 두 권이요. 구약, 신약. 그 약속을,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해도 약속이고, 영어로 하면 구약을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라고 그래요. Old Testament. 네. 성경에는 이 약속이란 말을 두 단어로 씁니다. Testament라는 단어가 있고, Coven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estament는 더 Old Testament, 구약이에요. 약속.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은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테스터먼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테스터먼트라고 그래요.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거기 때문에 유언이죠.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지. 유언이에요. 그 이 유언은 그래서 그 유언을 하시고 구약, 신약에 유언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그 유언은 이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신약에 하신 약속은 무엇을 두고 한 약속입니까? 자기의 뭐예요? 목숨을 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터먼트란 말이 강력한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나는 유언한다. 이것이 나의 너희들을 향한 약속이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야. 아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 유언을
안 믿어. 약속을 한 거를 자꾸 뭐예요? 명령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그래서 왜 명령으로 보느냐 하면, 이게 명령 아니냐, 아니고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게 명령 아니고 뭐냐 이거요. 살인하지 말라. 또 명령이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럼 그 명령을 다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거를 검사해보고, 그러면 그거 검사해보고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결정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한 거는 뭐요? 쓸데가 없어.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명을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법 규례를 지키면, 제가 강의 다 했어요 사실은. 자, 또 다시 해야죠. 응?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응. 이틀 3일밖에 안 됐다. 응. 그 아기한테 뭐라 그래 그런다? 아가야, 젖 먹어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지. 근데 그게 왜 명령이요? 아기는 젖 먹으라는 말도 무슨 말인 줄도 뭐요? 몰라. 여러분, 금방 뭐, 3일밖에 안 된 아기가, 아기야, 젖 먹어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보고 젖 먹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 우리 차원, 인간 차원에서 해석이 안 된다고. 그렇죠? 네. 명령이지, 이니까 명령이다 우기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인간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보면, 엄마가 아기 보고, 여러분, 이 세상 엄마가 아기한테 젖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명령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는 뭐예요? 엄마와 아기만큼의 그것도 안 돼. 더 유치해,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약속이다?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명령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그 명령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약속한 거를 명령했다고 우기는 거라. 이제 무슨 말인지 네? 감이 잡혀요. 그런데 그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들리는 이 계명을, 십계명을 뭐를 쳐다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가 살인을 범해서 내가 죽일 놈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에다가 무슨 치를 해라? 피치를 해라.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일단 칠해 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라 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그게 약속이다. 그럼 약속이라는 말은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를 약속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비슷해. 살인하지 마치니라. 라는 그 명령처럼 보이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면 그게 무슨 약속일까? 살인하지 마.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조건적으로 읽으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만 해봐라 너는 뭐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자꾸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형태로 우리가 읽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가인 얘기에서 배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을 했을 때 가인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죽였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인을 했다면 그 인간은 철저히 사단의 손아귀에 뭐예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매 순간마다 사단이 살인을 하고 나서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괴롭혀. 너는 이제 천국은 다 갔다. 네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천국 갈 수는 없어. 너는 곧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될 것이다. 아마 오늘 밤 형사가 너희 집 문을 뭐예요? 두드리고 너를 잡으러 올 거다. 막 그러니까 이 살인한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어떻게 저기서 경찰이 서 있는 것만 봐도 뭐 가슴이 뭐요? 철렁.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이 모든 그 두려움으로 그 살인범을 철저히 고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살인범을 볼 때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야. 왜? 누구 손에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사단 손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왜? 우울증에 걸리면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루 종일 해. 두려움 속에서 하루 종일 있어. 이게 사단 손아귀에 이제 놀아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인간도 괴롭지만 누가 더 괴로워?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제발 살인하지 말아라.
너 얼마나 괴로울 건지 너 몰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을 하고 나면 너 뭐예요?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사단이 네 유전자 다 꺼버려. 그 두려움, 예, 막 이거 소화도 잘 되게 안 되게 안 돼. 막 그래서 막 이 정신적 고통을 막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또 술 먹고 막 이래 가지고 사단은 그 살인범을 병들게 할 것이고 결국 뭐요?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예 결국 무슨 형?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 누구가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인범을 결국은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잃어버린다. 나는 너를 잃어버리기 뭐요? 그래서 네가 만약 살인을 한다면 이렇게 돼서 그 고통 그리고 나의 고통. 예. 그럴 테니까, 그래서 네가 결국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는 것을 나는 그 너의 사형 받는 것을 그런 모든 형벌을 내가 다 뭐예요? 책임지고 그래도 네가 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이미 내 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또 사단이 방해를 해서 그거를 못 믿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영영 잃어버리지 않느냐? 나는 너를 잃어버리기 싫다. 네가 살인을 하고 나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병 걸리고 네? 재판받고 이거 나는 네 너를 만든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뭐예요?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살인을 범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가 병들어 죽거나 감옥에서 사형을 받아서 죽는 거. 너 죽는 거를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결국 부디 뭐요? 죽지 말라라는 얘기야. 죽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요? 살아라는 얘기야. 어?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의 뭐를 듣고? 계명, 약속을 믿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모든 형벌을 받고 너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는 그 유언을 믿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죽지 말라 죽지 말라는 말은 뭐요? 나는 너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부디 뭐예요? 나를 믿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 형제를 살인할 만큼 죽일 만큼 증오하는 증오심을 네 마음속으로부터 뭐예요? 없애줄 수도 있다. 용서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한테 계속 기도하며
내가 그 상대방을, 네가 죽이고 싶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가 그 상대방을 죽이지 않게 않고도 살 수 있게 되게 내가 해 줄 테니까 줄 테다. 그런 약속이 바로 살인하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끝났어. 사람들은 다 성경을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성이 들어가서 돼요. 살인 그런 거 하면 너 죽고 살인하지 마, 응? 미워하지 마, 어? 이 하나님의 호소, 그 약속을 호소하는 그것으로 들어야.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거를 뭐예요? 명령이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놈의 새끼들 하기만 해봐라. 이러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안 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그렇게 보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뭐예요? 몰라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조건적으로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참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도 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그 약속의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내 가슴에 채워 주시면 나는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달라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아, 하나님 무슨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 약속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실 수가 없어. 왜?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거부한다면은 할 수 없어요. 거부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자, 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의가 뭐니까? 네,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자, 의를 행한다는 말은 첫째 의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
담배 피우는 거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겁니까? 에? 자기 자신 이게 해롭다는 거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인정해야 해. 아, 이게 해로운 거야. 참 이렇게 해로운 거를 피우니까 참 좋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게 해로운 줄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나를 사랑할 줄도 모른다.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 그러면 안 미워해야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 우리는 자 뉴스타트를 다 배워서 그래 미워하면 안 되지. 내 유전자 꺼지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미워해야지. 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강의실에서 먹은 마음이지. 집에 가면 자꾸 미워. 자꾸 미워. 그러면 어떻게 의의를 행합니까?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기 보면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향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돼 그게. 강의 들을 때는 막 박수 쳐놓고 집에 가면 안 돼. 제가 안 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령입니다. 그렇죠? 안 되게 합니다. 그 악령들이, 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를 탁 갔더니, 며느리가 옛날보다 더 쌀쌀 맞게 굴어. 그럼 옛날에는 꽤 뭐요? 시어머니 나한테 잘한다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는 됐는데, 아, 이번에 집에 탁 가니까, 이게, 이래, 며느리가.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배운,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인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사단이 며느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며느리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도 혼자서 뭐예요? 내가 왜 이러지? 시어머니한테. 그럼 시어머니는 열불이 터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이런 모든 그 인간 세상의 상황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이거를 뭐예요? 빨리 사단은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상황 그거를 꼬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런 이상한 며느리의 반응이 불쑥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 기독교인은 사단이 결국 누구를 무너지게 하려고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저 며느리를 저렇게 옛날처럼 다르게 아마 며느리도 속으로는 뭐요?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그래서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는 저놈의 며느리가 뭐요? 미워서 죽겠는 거야. 막 내 유전자 꺼지는 소리가 막 나. 자, 의의를 어떻게 행해요? 기도야. 하나님. 내가, 저 며느리가 미워 죽겠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며느리밖에 안 보여. 저 년이 왜 저러지 저거? 그밖에 안 보여. 그거는 그럴 때는 나도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나? 야, 너 일로 좀 와봐. 네가 금방 뭐라 그랬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나가,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야, 이제 또. 자, 그러면, 의의를, 그거는 결국, 시어머니인 나가 뭐를 행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자, 불의를 행했다 합시다. 그럼 불의를 행하면 이제 하나님이 날 잘라버려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르지. 하나님은 자르지 않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음성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방금 한 이런 말과 행동이 그게 뉴스타트에서 배운 무조건적 사랑, 곧 의의 원칙에 맞느냐? 이제 그부터 먼저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제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악령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청종하면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 네.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보니까 아직도 멀었네요. 그 말을 하나님한테 하면 그것이 바로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왜? 결국 내가 무엇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 귀속말로 나한테 그러시기 전에는 저 면을 전연히 잘못한 거라는 그 믿음이 꽉꽉 들어있는 거예요. 네. 다른 생각은 없어. 근데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 가니까 저 며느리는 악령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고 즉 악령의 목표는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이제 더 큰 그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를 지금 봐도 아직도 많이 멀었어. 그렇죠? 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내가 나를 보니까. 배웠을 때는 집에 가면 다 할 것 같았는데 딱 맞닥뜨려서 사단과 일전을 해보니까 완패해버렸어. 그 완패했다고 하나님이 자르는 건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그랬다고. 자, 의의를 행하는 게 뭐냐? 내가 완전히 완패해서 묵섭,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묵사발돼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사무야, 실망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너를 더 강하게 그런 악령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키워줄 테니까 내 손을 잡아. 쓰러져 있는 상구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은혜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 준다. 새 힘 줄게. 자, 일어나. 그 일어나는 것을 의의를 행하는 거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어난 것을 의의를 행하는 거라. 예. 그 사람이,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이 다른 성격들을 태어나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희한한 성격을 타고 태어난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고 고치려고 해도 뭐예요? 야, 안 고쳐지는 거야. 그걸 고칠 수 있나?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데 악령들은 주위 사람들, 특히 교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암흑의 저 집사는 저런 성질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이래 쌓는 거를 그 암흑의 집사가 그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쳐져요?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 상구야, 일어나. 뭐예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품성에, 성품에, 한 점의 흠도 없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런 말은 정말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요? 야, 내가 또 실수했네. 또 내 더러운 성질이 뭐요? 또 나왔네. 나는 가망 없어. 내 나이 벌써 75세가 다 됐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한 점의 흠도 없이 변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네.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변할 수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완전히 의롭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건하게 된다고 그래요. 경건하게. 네. 경건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경건하게 되어야만 구원인가요?
여기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 설거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봉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아직도 내가 덜 성숙해 가지고 그렇게 용서 그 흥한 며느리를 용서할 수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경건하지 뭐요 않는 상태야.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야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거야. 내가 경건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그건 어떻게 그래요? 그 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하시는 여기 하시는 이 그런데 이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십자가를 보면 우리 아무 경건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들을 십자가에서는 뭐요? 내가 피를 대신 흘렸으니 너희는 의롭다,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믿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요? 믿음, 그러니까 의의를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경건치 못한 자를 믿기만 해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그 믿는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성질을 더러운 성질을 부렸구만요.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참 네 성질 참 더럽기는 더럽지?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더러워요. 그래도 너 참 믿음 하나 좋다. 그래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저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저는 믿을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야지. 네가 지금은 경건치 못하지만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 줄 테니까 앞으로 힘내. 자, 우리 같이 살아보자. 이런 분이다. 느꼈죠? 이런 분이지. 진짜 의의를 진짜 행했냐, 품성 속에 뭐 흠이 있느냐 이걸 다 좀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지만 나는 끝끝내 믿음은 내가 지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믿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부작용이 뭘까? 부작용. 예? 예? 부작용 없어야 돼. 부작용이 없고 감동만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부작용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 감동이 없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부작용은 뭐예요?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도 걱정 없네.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 꼭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뭐 아무 따나 살아도 뭐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뭐냐. 상관은, 다를 게 있어요. 뭐가 달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거부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예수하고 같이 죽잖아요. 두 강도가. 그래서 한 강도는 저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 예수가 저 왜 저렇게 쪼다긋해? 사람들이 두들 패고 채찍질을 해도 가만 막고 있고 말이야. 저거 참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야? 감동이 없어. 근데 한쪽 편 강도는 뭐예요? 감동받았어. 자기를 그렇게 침뱉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또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 강도가 뭐라 그래요? 그 강도와 예수 보고, 예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무슨 의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행한 의의는 뭐밖에 없어요? 이분이라면 나 같은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믿음, 경건치, 그 강도가 경건치 않았을지라도 그 믿음을 의의로 여겨서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